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저는 간사 내정자인 박홍근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삶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개원한 지 3주가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추경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이런 21대 국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할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제가 준비된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침체로 빠지기 전에 하반기 경제 회복 모멘텀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이 대내외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3차 추경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생과 고용 안정의 불씨를 하루빨리 살려내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최선의 조치입니다. 특히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들로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들입니다.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고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지고 민생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3차 추경이 6월 임시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소진되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휴직수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지급, 실업자 49만 명 대상 실업급여 지급도 중단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용 충격 완화, 기업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이 지연되고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0.1%를 달성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생과 아무런 관계없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열흘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대화와 협상을 차단하는 바람에 6월 임시회 추경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4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3주가 지나도록 예결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시정연설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이 13일, 2차 추경이 14일 만에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국회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탑니다. 민생에 여야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면 예결위만이라도 조속히 정상화동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6월 임시회의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까지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예결위 구성과 심사 진행을 국회의장과 우리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하고 생산적인 담론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던져 소모적인 논쟁의 불을 지핀다면 적기 통과가 생명인 추경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가경정예산 분석보고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에서 고용안정대책사업 대상을 155만 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올해 5월 기준 실업자 127만 8천 명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모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대책의 대상자가 실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에 따른 휴직자 수십만 명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애정처의 지적은 뉴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위기 극복 대책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효과, 민간 투자 등 파급 효과, 조기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정체의 본래 기능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자금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지적을 위한 지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고 강한 대책 수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여야가 함께하는 입법부 산하기관인 예정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처는 기계적인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고민과 성찰을 담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원 일동. 오늘 여기에 참석한 의원님들 좀 소개를 합니다. 예,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서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예, 양기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희원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오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권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윤영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종식 의원님 참석하셨고 황우라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아까 하셨죠? 예. 혹시 빠뜨린 분 있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임호선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당장 좀 국회 의결특위 들어가서 심사하고 해야 될 시간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간 급한 이 추경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 없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우리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